음녀의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펼쳐갈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첫 번째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에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 많은 물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선은 17장 1절부터 잘 묵상을 해봅시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사도 요한에게 와서 말을 했다. 이런 말씀이죠.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이 음녀의 영들은 현실 시스템 속에서 역사합니다. 음녀가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쾌락을 위하여 불법을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음녀가 하는 짓이죠. 불법 그 자체 생각을 해보라고요. 세계 모든 현실 시스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지, 인재, 과학산업의 미디어, 교육, 법, 의교, 모든 시스템 속에 사악한 음녀의 영들이 발악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이 시간표가 지금 우리 세대에 다 보여지고 있어요. 이 물이라고 하는 거 이따 15절 말씀 다룰 거예요. 이 음녀들은 결국 음녀의 시간표 속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활동하는 것이지만 음녀의 영들도 심판받을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어제 우리 10시 기도회 하면서 밤 10시 기도회 하면서 잠시 요한계시록 다뤘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음녀도 활동하는 것이고 사탄 마귀 악령들도 활동하는 거예요. 그간에 마지막 세대 이전 시간표도 이런저런 환란의 시간표 많이 있었어요. 그때그때그때마다 왜 이런 환란과 재앙이 오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되죠. 은혜로 돼요. 그런데 삶 가운데 헌신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겨내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이것은 결국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열매 맺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6.25 때 순교하신 모든 분들 당연히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 바친 분들, 믿음으로 이겨내신 분들 당연히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동일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더 구별되어진 거룩한 복이 있어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구별된 거예요. 어떤 복이에요? 구별된 복이란 말이에요. 같은 성도들이지만 구별된 복을 주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카페에 가고 있지만 마스크 쓰고 음료수 마십니까? 다 마스크 벗고 얘기해요. 걸릴 사람들은 걸리고 걸리지 않을 사람은 안 걸리는 거예요. 다 그래요. 모든 시대가 그래. 이제 카페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결국에 마스크 벗고 다 마셔요. 그런데 그 수많은 카페 가운데 카페수하고 교회 예배당수하고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퍼센테이지로 따져봐요. 카페에서 더 많이 걸렸어요.
뉴스에서 많이 오픈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카페 한 상점에 코로나가 걸려서 폐쇄했어요. 그러면 모든 카페 다 주의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교회만 주의시켜요? 안 그래요? 이 교회, 저 교회 담임 목사가 다 다른데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는 언약적 믿음 속에서 대항할 수 있을 것은 대항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순리라고 하는 그 선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죠. 또한 합법적인 선 안에서 인도받아야 되겠죠. 물론 중국이나 저 이슬람권에서는 그쪽의 법 자체가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그 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합법이라고 볼 수 없어요. 가장 큰 기준이 무엇이냐? 성경의 캐논,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인도받으면 돼요. 근데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순리라고 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다 여기저기서 그래도 갖추고 마스크 쓰고 예배도 드리려고 하고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그런 지금 행태인데 물론 식당이나 카페나 뭐 이런 데는요 다 마스크 벗고 얘기하면서 밥 먹어요. 아 그래도 걸릴 사람 걸리고 안 걸릴 사람이 훨씬 많죠. 안 걸리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런데 유독 교회에만 그런 문제를 가중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여 수도권 또 부산 경남까지 해서. 그런데 역시 부산이 짱이야. 부산이 짱이야. 부산의 교회 2천여 개 정도 되는 그런 부산 협회 그 목회자들 연합회가 있나 보죠. 모두 공문을 보낸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현장을 차단시키려고 하면은 카페까지도 차단시켜라. 이거는 불평등이다 하면서 아멘. 예배 현장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공문을 다 날렸대요. 할렐루야. 아멘. 아, 그 정도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수월, 서울, 수도권 이 목사들은 너무나 약해. 내가 볼 때에도 뭐 이렇게 눈치를 많이 봐. 그런 상태로 순교하겠어요? 무슨 순교야? 도망치지. 순교하겠냐고. 그런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려. 내가 이제 우리 동문방에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올리니까 어떤 부목사가 우리 후배인데 내가 아는 형이라고 부르는 목사 또 친구예요. 물론 내 후배고. 그래서 정 목사님 하면서 어제 밤 12시 넘어가지고 여기에는 이런 거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난 대꾸 안 했지. 난 내 믿음도 안 한 건데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 말라고 해서 맞는 사람 아니거든요. 소신이 있어야지 사람이. 네, 그리고 예수 믿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거기 찔렸나 봐. 몰라, 거기 교회는 예배도 안 드리나 보지. 현장 예배 안 드리나 봐. 그런 데가 한두 군데냐고요. 우리 현재 왜 사람들이 눈치를 봐. 물론 우리는 수가 적기 때문에 다 가능하지만 우리는 걸릴 게 없는데 우리 현재 아무튼 교회가 크고 걸린 게 많고 있는 게 많으면 뺏기기 쉽지 않거든. 놓치기 쉽지 않거든. 가지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사람 심리는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럴수록 더 언약적 믿음 속에 우리가 지킬 거 지키잖아요. 나도 마스크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 물론 입 주변에 이렇게 공간을 크게 하고는 있는데 상관없어. 이제 주의할 건 주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도들이 마스크 잘하면 돼요. 그리고 밖에서 지하철 다닐 때 코 열지 말고 어? 난이 때문에 이 이상한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고. 왜 코를 벗고 다녀? 코로 다 들어가는데 코로나가. 코로나가 코로 들어가니까 코로나예요. 코를 잘 막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목사님이 가르쳐준 거 있잖아. 뭐 누구하고 얘기 안 할 거니까. 코 중심으로 가리라니까. 자, 여러분,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아있대요. 이 물이 뭐냐고요? 성경을 알아야지. 1의 1번 요한계시록 17장 15절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이 음녀가 어디에 앉아있나? 자기 자리야. 그냥 내 자리야 하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에게 역사한다. 무리,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역사한다. 열국, 나라, 방언들, 모든 민족들. 결국 뭐예요? 쉽게 말해서. 그 말이 그 말인데. 사람들에게 앉아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앉아있는 이 현실 시스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지, 인재, 과학, 산업, 해양, 미디어, 교육, 법, 의료, 사람들이 있는 모든 현실 시스템에 앉아있다고요. 우리가 이런 생명력 있는 말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 아 세상이 말세인가봐, 말세인가봐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이 말세 가운데 어떤 언약적 믿음을 가질 것인지, 침노할 것인지, 쟁취할 것인지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그런 선명한 말씀을 들어야지. 중대형 교회 목사들이 왜 이렇게 이게 착한 건지 못된 건지 모르겠어. 왜요? 중대형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믿음도 없나? 띄엄띄엄띄엄 구역별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왜 현장 예배 교인들한테 드리지 말자고 하냐고요. 드리지 말자고. 그러면 나름의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그래 우리 목사님 생각이 있겠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약신자, 조신자. 아니 목사가 저렇게 믿음이 없어? 바로 정죄하죠. 안 그렇습니까? 저런 교회 다닐 필요 없어. 언약화가 안 된 사람일수록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이런저런 정치적인 것 때문에 사람들이 눈치를 많이 보고 잘 보이려고 거기 제자 있겠어요? 우리 페이스북 친구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런 걸 독려하는 대형교회 목사가 있어요. 굳이 얘기 안 해요. 나중에 한번 봅시다. 어떤 열매를 맺겠는지. 그러면서 성결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던데 제대로 된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약시대에 피 제사를 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와 소통하는 관계, 성도들과 함께 그 예배 공동체 속에서 그 피 제사 언약의 흐름을 타도록 주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막아놓은 적이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지금도 끊임없이 예배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교회가 뭐예요? 모임이 교회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 성경의 원어가 뭐냐고요? 사탄의 회당,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있죠? 이 여러 이제 성경에서 나와 있는데 이 회당의 어원이 뭐예요? 모임이에요. 모임. 사탄의 세력들도 모인단 말이에요. 모든 정치 기관이 모인단 말이에요. 마스크 쓰고 잘 모이더만. 아니 식당 가서는 군대 식당 가서는 다 벗고 먹어요. 3, 4, 5, 2미터씩 떨어 앉습니까? 너무
목사들이 너무 여려 빠졌어. 이거 착한 것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여려? 여린 사람들은 큰일 하기 힘들어. 응? 언약적인 확신 속에서 생명 건 응답을 누릴 줄 알아야지. 아니, 저 파주의 어느 교회가 코로나가 걸린 것도 아닌데 폐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댓글에 이렇게 날렸어요. 사법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미 그렇게 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고 목회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반공 방첩, 굉장하게 날카로운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 근데 그런 게 이제 저 그리스도 세력이 기분 나쁜 거지. 그래서 이런 사건 속에서 야, 이 목사님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겠다. 이 교회 성도들 정말 이 핍박 속에서 더 믿음 충만하겠다. 왜냐면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그렇게 문이 닫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지켰었어요. 그런데 파주시에서 그렇게 문제화를 시킨 거죠. 사람들이 막 신고한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신고한다고. 거짓 신고를 많이 했거든. 응? 뭐 짜장면 시켜가지고 짜장면도 같이 먹는다고 이런 거. 그런데 사람들이 거짓것들을 또 믿어.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 시 협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대항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내가 했어요. 알아서 하시겠지 뭐. 성령이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순리적으로 인도받아야 되고 성경적 믿음 속에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세대의 흐름의 편향에서 쉽게 쉽게 가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미안하지만 가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사람이잖아요. 고통당하면서 죽고 싶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어요. 걷어가실 수 있으면 이 잔을 걷어가 주세요. 하지만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뭘 배울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진짜 사람과 같이 얘기하셨구나. 누가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당장에 죽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고통받으면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죠. 체휼이 뭐예요? 본인이 그렇게 느끼고 경험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잘 안다 이거죠. 그러니 선명한 언약의 흐름을 타고 언약적 믿음 속에 들어가고 역동적으로 집중 기도 속에 들어가고 아 그래야 영권이 생기죠. 우리는 가장 기본이 뭐예요? 선명한 말씀 흐름 잘 타고 역동적으로 집중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그게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이에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그리고 전도 선교 충만까지 연결되면 좋겠죠. 수직과 수평 그래야 영성이 더 깊어져요. 아멘. 하나만 주장하면 안 돼. 수직과 수평 고루고루.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말씀과 기도로 그래야 이 세대를 거뜬히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어제 다루긴 했는데 오늘도 한번 16, 17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본 바 사도 요한이죠.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열불,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요 권세를 의미해요. 세속적인 권세자, 권세를 의미하고 짐승, 다 사탄판이에요. 짐승도 짐승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되어져 가는 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시간표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8세기에는 영국을 통해서 복음운동이 많이 일어났죠. 19세기에는 미국을 통해서 복음운동이 많이 일어났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복음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시대의 흐름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음녀가 강력하게 역사의 시간표가 있는 거고 짐승이 강력하게 역사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자, 짐승의 우상이 뭐예요? 짐승의 우상 속에 생기가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각자의 시간표 속에서 짐승이 권세를 갖게 될 때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결국에 그들의 세력을 제압시키는 짐승의 세력이 드러나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싸움들이 일어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냐 이거죠. 연세 있는 중년층은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후대들 이 언약화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면 다 스웨덴처럼 하나의 유행이 되겠죠. 나도 침 맞을래요. 나도 침 맞을래요. 아, 되게 편하다. 다 할 수 있네. 은행도 갈 수, 아, 은행 일도 할 수 있고, 뭐, 어디에 갈 수도 있고, 뭐, 비행기도 탈 수 있고, 너무 편하다. 얼마나 편해. 안 가지고 다니면 되잖아. 아마 이 집으로 전화하지 않을까? 나중에. 여러 가지가, 개발되겠죠. 그런데, 17절 우리가 아까 내가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이 기회, 하나님이 이런 때를 주실 때까지가 있는 거예요. 음녀들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세상을 이제 짐승이 정복하게 될 때가 있다. 음녀 중에 음녀는 나는 카톨릭이라고 생각하고 음녀 중에 음녀는 로마 교황청이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들이 나가는 대로 이런저런 역할을 많이 했었고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그냥 음녀일 뿐이에요. 이제 모든 것들을 통합할 짐승의 시간표도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지고 있어야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당연히 핵심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영원한 천국 가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세대 속에서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문자적으로 사전적으로 알고만 있으면 뭐하냐고요. 성경 66권의 내용을 모르는데, 관심도 없는데, 짐승은 뭐야? 음녀는 뭐야? 나하고 뭐 상관 있어? 아, 구원하고 상관 있어? 그래요.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사람은 상관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생명이 길어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이 뜻을 몰라. 그래서 그냥 칩을 맞아. 세속화 되어져. 그럼 당장이 지옥 불못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가 성취되어질 결론의 언약화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다 침 맞지. 그렇게 해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그거는. 나니? 거기도 그렇잖아. 모르잖아. 어디요? 합리교회요? 알아서. 알아서 이해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요한계시록 17장 9절. 합리교회요? 17장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자,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이 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탄이 조종하는 통치자들을 의미해요. 조직, 정부, 정사.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는 사탄이 쥐고 있다. 말씀 기억하죠? 다 연계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만 되면 여러분 주어진 현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건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시간 낼 수도 있어요. 시간 낼 수 있잖아요. 다 시간 나기 마련이야. 집에 와서도 막 업무해야 되고 그러면 힘들겠지만서도 요새 21세기에 그렇게 하는데 많이는 없어요. 그나저나 시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한 8시간 잘거 7시간 잠은데 7시간 잘거 6시간 잠은데 잠이 부족해요? 분명히 시간이 있어요.
화장실도 가서 얼마든지 시간 보낼 수 있잖아. 눈치가 보여요? 주변에서 막 압력을 가해? 아, 화장실에 가봐요. 누가 압력 가해? 10분 쓸 거 20분 써봐요. 20분 쓸 거 30분 써봐요. 거기에서 그냥 말씀도 묵상하고 듣겠다, 나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내가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고 의욕이 있으면 얼마든지 시간을 드릴 수 있다, 이거예요. 나를 드려야지. 나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기도도 나를 드리는 거고, 헌금도 나를 드리는 거고, 봉사하는 것도 나를 드리는 거고, 다 드리는 헌신이에요. 다 헌신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내가 체험하고 깨달아야 두루두루두루두루 섭렵할 수 있잖아요. 두루두루 섭렵해야지. 자,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들이 어떻게 또 역사하냐고요. 고전 3장으로 갑니다. 고전 3장 16, 17절. 나리가 그거 사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을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진짜 구원의 백성이 맞으면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멸한다라고 하는 뜻이요. 흐흐대 이로라고 하는데 시들어버린다. 시들어버린다. 결국에 전인적으로 이 삶이 지옥처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겠죠? 절대 언약화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고,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보세요. 돈이 생겨요. 하나님 잘 믿어보세요. 집 쌉니다. 야, 아니, 자예요. 자, 자가 야가 됐어. 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아, 집도 생기면 좋겠다. 야, 차도 생기면 좋겠다. 돈도 생기면 좋겠다.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돈 생기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집 사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 수준 속에 잡혀 있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산단 말이에요. 창조 원리 속에 이미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각자에게 분동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지혜 속에서 이런 돈을 벌고 저 사람은 저런 지혜 속에서 저런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 걸 놓고 왜 기도해? 영적인 걸 놓고 기도하라고요. 아멘. 사람이요, 하나님이 존귀한 은사를 주시려고 작정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문제가 오면 믿음이 사라져. 그렇죠, 여러분? 이해는 돼요. 나도 그런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는 걸 몰라. 그런 것 같죠? 불쌍한 거지. 이 언약적인 축복이 얼마나 광대한 건지 못 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오면은 믿음을 본인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상태예요? 어떤 영적 상태예요? 당연히 가문에 내려왔던 가정에 그 개인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 지역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마귀 악령 귀신들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영성의 수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박살도 내긴 내. 내긴 내는데 안 믿어. 안 믿고 내. 안 믿고 박살 내기 때문에 박살 나겠어요? 안 나지? 본인이 당하는 거예요. 진짜 언약적으로 확신 가운데 박살 내? 그럼 이길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권이에요.
그래서 내가 초신자들이 목사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맨 초반에 막 따라 붙죠. 그 사람 나 절대 안 믿어. 왜 그런지 알아요? 초기에 그런 열정이 생길 수 있어. 충격적이거든. 듣지 못한 말씀이니까 충격적이야. 새로운 것이 발견됐어. 자, 어린 아이일수록 맛있는 거 먹으면 어떻게 액션이 나옵니까? 아 진짜 맛있다 이러죠. 근데 이제 나이도 먹었어. 30, 40, 50.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맛없는 것도 먹어보고 다 먹어봤어. 쓴 것도 먹어보고 독스러운 것도 먹어보고 다 먹어봤어. 그런 사람은 어때요? 반응이 달라. 근데 깊이가 있어. 그래. 맛있지. 그냥 이 정도 이런 농도?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초반에 엄청 뜨거울 수 있어요. 그래 난 지켜보는 거야. 어디까지 갈지. 근데 결국에 초반에 막 그렇게 뜨겁고 막 헌신하고 뭐 주고 뭐 선물하고 미안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오니 다 도망가더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임을 몰라. 하나님은 사탄을 활용해서 테스트하십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진짜 믿음이 성장했는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들통나게 만드시죠. 근데 정 이스라엘 목사는요, 이 사람이 빨리빨리 영적 문제 치유돼야 쓰임받을 거 아니에요. 아 영적 문제가 빨리 치유돼야 열매 맺지요. 안 그래요? 원리적으로? 그래서 내가 좀 센 편이지. 근데 개인적으로 너무 내가 이 도끼 있게 하진 않아요. 메시지 그 속에서 이렇게 드러내는 일을 하지. 근데 그 개인에게 한 말씀이라고 또 성령의 음성이라고 들으면 되지. 그러면 성장한다니까. 이렇게 내가 막 비인격적으로 모욕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나는 비인격적으로 모욕을 준 적이 없어요. 영적 문제 드러냈을 뿐이야. 그래 그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체험하면 진짜 자기 영권이 된다니까. 무슨 시험거리가 생기겠어. 근데 어린아이일수록 아유 목사님 왜 넥타이가 그래요. 아 목사님 단추가 이상하잖아요. 뭐 쓸데없는 것에 시험 들어. 그렇죠. 그런데 시험 들지 마. 그러니 여러분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전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전인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아, 내 영적 문제가 치유돼야죠. 치유된다는 게 뭐예요? 영적 문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어요. 내 안에. 그런데 언약적 확신과 누림으로 다스릴 수 있다 이거예요. 괜찮아요? 다 썼어요 저거. 또 사온대. 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적 확신 속에서 다스릴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나를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이 그게 치유예요. 알겠어요? 사탄 마귀 악령들이 막 속이려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속임수를 깨닫고 제압을 시킨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게 영권이고. 먹지 말아요. 목사님 그거 재활용해야 돼. 부셔먹었어? 자, 이 멸한다. 아까 시들어버린다. 푸데이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겠어요? 거룩한 성전, 막 음녀의 생각들, 사상 우상, 이 이념 우상, 이 오만 가지. 아, 괜찮아요. 뭐, 무당들하고 같이 예배하면 어때요? 막 이러고. 아, 예배 드릴 때 뭐, 진홍구 타면 어때요? 이러고. 괜찮아요. 우리 한 대화하기 위해서 같이 예배 드리는, 그게 예배예요. 사탄에게 영광 돌리고 있는데. 그렇게 분별이 없어서야.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그릇이 커 보여. 이해의 깊이가 엄청 깊어 보이죠.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또 그런 분들 가운데 인성 좋은 분들이 많아요. 너무 인성이 좋은 분들이 많아. 거기에 우리가 또 매료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WCC 조직된 교회 못 나오겠어.
사람에게 중독돼가지고 WEA하고 연합하는 데서 못 나오게 있어. 사람들아, 사람들에게 중독돼서 그래. 목사에게 중독되고 사람에게 중독되고, 응? 샤방샤방 그 메시지에 중독돼 버리고, 사람들과의 어울림에 중독돼 버리고, 중독돼서 그래. 영적 문제 관점에서는 그게 중독이고, 샤방샤방 관점 속에서는 그게 적응이에요. 너무 적응된 거야. 그죠? 자, 두 번째, 요한계시록 17장 2절. 음녀와의 음행.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에요. 나름대로 말씀은 알아요. 말씀을 알긴 아는데 능력이 없어. 그 말씀을 믿질 못해. 새 예루살렘 성이요? 그냥 설이에요. 상징이에요. 첫째 부활이요? 상징이에요. 들림받는 거요? 상징이에요. 지금 천연왕국 왔어요. 그렇게 참 믿음 좋죠?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좋을까? 상징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그래요. 상징이라고 믿는 사람은 첫째 부활과 변화라고 하는 영광을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게 영의 원리예요.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왜냐? 그 이상의 상급 거룩한 복은 너무 좁아요. 좁아. 내가 간간이 이 사람 저 사람 태그해가지고 이런저런 글을 또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하고 카톡에도 올리기도 하잖아요. 아니, 복음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눈을 확실하게 뜨고, 응? 인본주의적으로 좋은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 메시지를 던져야죠. 아니, 근데 내 주변의 사람을 이렇게 던지는 사람이 없어. 아, 수천 명인데도 던지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래? 아, 사람들 눈치 좀 보지 말아요. 소신 가지고 살아야지. 사람들 눈치 보다가 구약시대에 수많은 바벨론 쳐들어오고 아수르 쳐들어올 때 다 그 왕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괜찮아요. 바벨론이 오다가 도망갑니다. 우리가 전쟁 승리합니다. 그게 좋은 말이에요. 귀에는 듣기 좋겠지.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막 에스겔 뺨을 때리고 감옥에 갇히게 만들고. 에스겔이 너무 정확하게 말했거든. 지금이라도 회개하세요. 지금이라도 각성하세요. 지금이라도 돌이키세요. 주님께. 그런데도 산당을 폐하지 않고. 폐하 보여요. 산당을 폐하지 않는다. 이 산당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현장 예배 운동, 공동체 모여서 드리지 않는 모든 예배 운동이 산당 예배인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온라인 시대죠? 로컬의 개념과 파라의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지교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성경적으로 원리가 내 것이 안 되면은 또 하나에 꽂혀. 아, 무조건 온라인 모든 예배는 산당이지. 이렇게 또 꽂혀. 제발 그렇게 꽂히지 마세요, 사람들. 지교회 운동, 결국 그 현장에서 공동체 운동을 펼칠 그 비전을 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 담임 목사 재가를 받아서 예배 운동, 공동체 운동을 펼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어디가 됐든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그게 산당 제도예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근본이 중요하죠. 현장 예배 안 드리는 것 자체가 성도들에게 오지 말라고 하는 자체가 사탄적인 거죠. 성경의 관점에서 보세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끊임없이 산당 제도 두니까 안 나가 성도가 많아지는 거예요.
왜 서구권 차별금지법 통과할 때 목사들이 막 울며 불며 기도하면서 대항을 안 했어요. 모르니까. 우선 결론의 언약에 대해서 모르니까. 모르면 당할 수밖에. 그러니 이제 눈치도 정부 눈치 봐야 되죠. 이런저런 말 못하죠. 예수님만 구원의 길입니다. 이제 못하는 거예요. 감옥 가기 두렵기도 하고 돈 내기도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 유럽의 예배당이 다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100%였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물론 가짜가 많았겠지, 지금 2%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대한민국에도 올 것입니다. 나같이 이렇게 주구장창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미안하지만 거기에 편향되어 가거든요.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거룩한 복, 그냥 부끄러운 구원 나뉘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화려한 거 쫓아가지 마세요. 규모 있는 교회 목사 쫓아가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가짜가 많아요. 메시지 한번 들어봐요. 성경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지, 자기 철학적 메시지 전달하고 있는지. 미안하지만 철학적인 메시지가 너무 많아. 누구를 기쁘게 하겠어요? 마귀를 기쁘게 하지. 사람들이 거기에 중독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요새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에. 아주 성경적으로 믿음이 있고 성경적 메시지 정말로 잘하시더만. 물론 현장이 약해. 하지만 너무 성경적이에요. 이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 있어요. 막 큰 경기장에서 예배 인도하는 그 교회가 있어. 그 사람은요, 완전히 말하자면 이단이거든요. 번영신학.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돈 잘 번다고 이런 사람. 그러니 사람들이 가짜일수록 누구를 따라가겠어? 막 자기 귀에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진짜일수록 어떤 사람 따라갈까요?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는 목회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요새 그 메가더 그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내가 영어 공부하는데, 야, 메시지를 얼마나 너무 잘 하시더라고. 아니, 모르는 단어도 엄청 많이 쓰셔. 아, 전문적이에요, 전문적이야. 근데 영어 실력이 더 늘겠어. 예, 시간 내가지고 전문적으로 내가 영어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주 공부가 돼. 아주 A++ 급이야. 알았다, 탁지와 오갱기 됐네. 여러분들 모두 당신들은 잘 지내고 있었네요.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에 1번 읽지 않을게요. 호세아 4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음녀와의 음행이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럴싸해. 이런저런 좋은 말, 긍정의 메시지 그럴싸하잖아요,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 그럴싸하거든. 이 그럴싸한 내용에 심취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지. 그럴싸하니까. 너무 웃겨. 재밌어. 재밌고 유쾌하니까 가는 거예요. 영적 문제 치면 안 되지. 아,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위트가 있는지 몰라.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말세 때 응답 누리겠어요? 못 누린단 말이야. 마음을 빼앗겨. 자, 이게 2번. 요한계시록 18장 3절, 9절로 10절인데 불법과 불의로 인한 사치. 이때는 어떤 일이냐면 돈이 최고야, 여러분. 돈을 버세요, 돈을. 구원운동 펼쳐봤자 뭐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나타나겠어. 뭐 이런 내용을 전달하면서 여러분이 잘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불법과 불의로 인해서 이제 사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 평신도들은 돈을 벌 때에도 충분하게 깊은 영성 운동을 펼치면서 최고 우선순위를 두면서 자기 개발을 해야죠. 어떻게 하면 생명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중심을 가지고 거기에 꽂혀 있어야 합법적으로 또는 지혜롭게 순리대로 흑암의 경제를 정복할 수 있겠죠. 안 그래요? 막 사기쳐가지고 막 돈 벌려고 하고 저 중공 뭐 이상한 무슨 가루 집어넣어가지고 계란을 만들지 않나? 뭐 이상한 거 가지고 쌀 알맹이를 만들지 않나? 플라스틱으로. 기술도 좋아. 그런 거. 그런 역사가 계속 펼쳐진단 말이에요. 음녀와의 음행을 함으로써. 돈이 최고니까. 물질 만능주의. 미국도 지금 많이 심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본주의. 다시 말해서 돈이면 최고다. 돈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 국민들은 병 걸려서 죽는 거야. 왜 미국의 진통제가 많이 개발된 줄 알아요? 병원 가면 돈이 수백억, 아니 수백만원, 수천만원 깨지거든요. 복지제도가 너무 안 좋으니까. 돈이면 최고니까. 돈이 우상이니까. 그래서 아유 진통제 먹으면 좀 가라앉으니까. 그래서 진통제가 많이 개발된 거예요. 미국에.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있을 뿐이에요. 미국에. 자, 세 번째. 요한계시록 17장 4절. 4절 읽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아주 화려하죠? 자주빛, 붉은 빛, 금과 보석, 진주, 손에 금자를 가졌고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저도 옛날에 그 수준이었어요. 왜냐면 시골교회 다니다 보니까 나도 좀 편리하고 화려하고 규모 있는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 당연히 생기죠. 그때는 지금처럼 언약으로 뿌리가 깊이 내린 것도 아니고 그때 진짜 내 안에 가짜인 모든 것들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시골교회 있다 보니까 교사도 내가 해야지, 회계도 내가 봐야지, 청소도 내가 해야지. 너무 할 게 많았어요. 물론 지금 와서는 그게 은혜죠. 나는 불평하면서 했어. 왜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관에 오는데 막 거미줄이 쳐져 있어 청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내 수준이 어떤 수준이었냐? 대학교 1, 2학년 때 청소하면서 아니 나 집 청소도 안 하는데 왜 여기 와서 내가 매달 청소해야 돼? 이렇게 불평하면서 청소했다니까. 얼마나 부끄러워. 내가 사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나도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솔직히 내 영성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중대형 교회 가봐요. 아무런 헌신할 필요가 없어. 왜? 대부분 헌신하고 싶지 않아서 중대형 교회 가거든. 내가 사람 심리 너무 잘 알아. 나도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뭐예요? 영원한 상급의 관점에서 보면 별로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좋긴 좋아. 근데 나 지금 믿음 안에서는 대형 교회 있잖아요. 막 예배당 막 수백억 원짜리 편하지가 않아. 물론 편리하긴 해. 엘리베이터도 있죠. 자리도 편하죠. 뭐 스크린도 크죠. 편리하긴 해. 근데 무슨 무대에 온 느낌이고 어디 뭐 저기 문화 회관에 온 느낌이야.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광을 받으실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수백억 짜리 예배당을 지으려면 성도들이 빚을 내야 돼.
이 빚을 갚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 지금 이 세대에, 아니 2주 전에 중대형 교회에 180여 개의 예배당이 나왔다니까요. 경매로 운영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또 코로나 터져가지고 누가 헌금을 해요? 온라인으로 헌금 누가 많이 해? 그나마 현장 예배 드리니까 그래도 예의상 뭔가 드리려고 하지. 사람 심리가 그래요.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기야. 누구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현장 예배 제대로 주셨냐고.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왜 모이기를 힘쓰라. 아 그래야 주의 종들이 전도 선교 영성 운동에 집중하여서 사탄 마귀양들을 박살내면서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립을 시킬 게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교회도 많이 사라지고 성도들도 많이 사라지고 예배당도 많이 사라지고 목사들도 많이 사라지고 다 세상으로 많이 나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몰라. 그걸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대부분이지. 그러니 화려한 거 쫓아가지 말라 이거예요. 화려한 거 쫓아간다? 화려함 속에 사탄 마귀 악령들이 빨리 들고 있음을 우리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차세대에게 정말 선명하고 원색적인 언약이 전달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아니 그런 믿음의 사람도 재생산시키지 못했는데 화려하게 지어서 뭐해? 앞으로 텅텅 빌 겐데 인구수도 줄어들 건데 거기 저기 응? 수십억 수백억 투자해서 또 한다며? 건축 나라에서 응? 나라에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다 예배 안 드리잖아 거기도. 그런 가짜 같은 데 왜 다녀? 자, 세 번째, 3번에 1번이죠. 다니엘 11장 30절로 32절인데 이거는 꼭 우리가 읽어야 되겠다. 다니엘 11장 35절이었나요? 31에서 32요. 31, 32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이 31절 32절에 주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이 군대 사탄에게 잡혀있는 군대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예배 드리지 마. 왜 모여? 여러분 예배당 폐쇄했어요? 예.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 광야로 가면 되잖아. 저기 산 위로 올라가. 산 위로 올라가서 성도들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예배당이 폐쇄됐으면 생각을 못해. 왜 온라인으로만 할 생각을 해? 아, 나 정말 아주 답답하다니까. 왜 지혜가 없어? 성경의 가르침이 모이기를 힘써라. 아, 지금 마스크 쓰고 다 등산 가는데 마스크 벗고 다녀, 야외라. 등산하러 같이 가면서 시간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큰 수를 할 필요가 없잖아. 자그만하게 찬송을 하든지 저기 산골짜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헤쳐 모이자. 얼마나 믿음이 좋아지겠어. 진짜 특전사 되겠네. 그렇죠?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야 돼.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수락산으로. 할렐루야. 건강에도 좋고 또 어? 예배당에서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김밥 싸가지고 거기 올라가면 되지. 삼삼오오 저기 모여서 하든지 뭐 따로따로 하든지. 아 다른 사람 다 저렇게 하는데 안 그래? 근데 아직 우리가 폐쇄가 안 돼가지고. 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날마다 캠프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말래. 누가 하는 짓이에요? 적그리스도지. 정사와 권세를 사탄이 잡고 있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지. 나도 당하게 될 수 있고 우리 가족들은 이미 당해버리고 있는데
그런 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겨내야 될 거 아닙니까?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하는 행위 자체가 불신앙이고 사탄 숭배하는 거예요. 무슨 잘못된 성경 구절을 활용해가지고 전염병 시대에는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말 같은 소리 해야지. 대형교회 목사가 그래. 아, 저는 좌우 구절을 봐야지. 이방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고 저기 지방에서 성전 근처에 가가지고 성전을 향해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 구절에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 이렇게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누가 악행이에요? 음녀와 결혼하는 자지. 이상한 사상과 이념에 잡혀가지고 절대 언약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속임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 주시죠.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십니까? 예. 야다. 야다라고 하는 것은요, 확인된 거예요. 서로 잘 확인된 거란 말이에요. 아니, 언약이 선명하면 선명하시는 하나님을 모를까?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 자, 3의 2번 에스겔 16장 20절인데 유아를 살해해서 제물로 바치죠.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모든 것들,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잖아요.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 생각이 건강하면 승리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나한테 왔어. 현실적인 문제가. 그런데 생각이 건강하지 않아. 부정적이야. 아주 원망 불평에 잡혀있어. 죽고만 싶어. 그러니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명한 언약을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적인 사고에 잡히고 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들 어떤지 알아요? 현장에서 예배도 안 드려. 끊임없이 산당을 지금 짓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오직 선명한 언약으로 분별해라 말씀하시죠. 이 세대를 분별하래요.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배. 예배 기본이고. 예배만 잘 드려봐.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지. 헌금. 헌금도 잘 드리고 믿음도 좋아지지. 우리 김난이가 정답을 잘 알고 있어. 응? 예뻐서 등산 좀 해줘야 되나? 자, 우리 함께 이 언약을 의지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으세요. 주님께서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음녀의 영들과 이 세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세대를 간수하여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24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믿음으로 바치겠습니다. 249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여 감사예물 올리고 참 성결 운동 영접 운동 펼치기 원하여 또한 건축예물 올리고 주님의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십일조를 드리고 세계 열방 복음화 운동을 간절히 펼치길 원하는 중심으로 선교예물 바칩니다. 아버지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음녀의 영들이 버락을 하고 있는 이 세대인데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깨어 정신 차리고 선명한 언약화의 응답 속에서 자신들을 이겨내고 이 재앙의 심판 속에서도 언약적 확신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는 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사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모두 다 일어나셔서 236장 1절 찬송합니다.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매가마 감동 역사 충만체 복증각해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중심을 다해 예물 드리고 음녀의 영들이 발악하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길 간절히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전인의 영역 속에 미래의 현장과 열매 속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